신명기 10번째 시간으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누구 의지하고 살자고요? 예. 오늘 여러분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누구 의지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분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하면은 하나님이 그날부터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전체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자기는 그 출애굽 2세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그래서 특히 모세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냉철하실 때는 냉철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정에 끌려서 공의를 훼손할 때가 있어요. 그죠? 손은 안으로 굽고 잘못해도 아 내가 이렇게 나한테 잘하던 사람이고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만 기도하라. 이미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두렵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모세가 지금 보세요. 출애굽 2세들이 지금 요단강 바로 이제 직전에 있어서 이제 건너가야 되죠. 그래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 그쪽 땅들은 이제 어제 공부한 것처럼 세 지파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넘어가야 되고 또 요단강 그 땅을 이미 받은 세 지파 사람들도 부녀자들만 남겨놓고 앞장서서 건너가서 같이 싸워야 됩니다. 미지의 땅이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 견고한 성읍에 가득 차 있어요. 강 건너가자마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최고 강대한 성이 이제 거기 지키고 있을 것이고, 거길 넘어가서 싸워서 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들을 이제까지 쭉 인도해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사람이 모세죠. 하나님 인도해 오셨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누구와 같은 존재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이하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서 두려워졌어요. 자기들은 이제까지 하나님 믿고 산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누구 믿고 살았어요? 모세를 믿고 살았어요, 모세를.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갑자기 두려워져가지고, 아론을 막 돌로 치려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인도자를 만들어라, 빨리 여호와를.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이 송아지가 너를 인도한다고. 그게 우상이죠, 우상. 예?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모세를 의지했는데 어쩌면은 모세를 하나님으로 여겼는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모세. 모세가 없으면 불안한 거죠. 우리 아이들은 누가 없으면 불안해요. 엄마 아빠 없으면 불안하죠. 엄마, 아빠 있으면 무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꼬마가 막 지나갔다 어른도 막 때리기도 하고 건드려도 아무도 안 무서워해. 우리 엄마가 다 이기는 줄 알아요, 애들은. 근데 누가 걸어다 쑥 들어봤는데 엄마가 살짝 숨으면 애기가 어떻게 돼요? 무서워지죠. 갑자기 울어요. 네?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오늘 모세가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하고 못 들어간다. 왜? 하나님 못 들어가겠어요. 자기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들어가. 그럼 자기가 죽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믿고 지금 이렇게 따라온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을 때이큰 혼란이 일어날 게 뻔해요. 두려움과 혼란에 쌓일 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바로 그 설교예요. 그 설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격이지만 모세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던 여호수아에게도 충격이에요. 여러분, 너무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왜? 그늘이 져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지도자, 그 밑에 다음 지도자가 지도자를 한다면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두렵고. 그런 게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할 건가 도대체. 이제까지 모세가 다 인도해 왔는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인기와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돈 없으면 어떡하지? 예? 돈 없으면 나 큰일 나는데?
돈 없어도 안 큰일 나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그런 게 있었죠. 네? 하나님보다 사람도 의지하고 군대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압살롬 아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 하루아침에 싹 가져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다 없어졌는데 안 죽네 보니까. 네? 다 없어졌죠. 저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큰일 나요. 누가 함께 계시면 된다고 알았어요, 다윗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안 죽어요. 돈 없어도 안 죽어요. 예? 누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모세가 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지면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니까. 예?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요단강이나 건너가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없어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까지 지킨 것이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일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핵심이 그겁니다. 첫 번째, 모세는 지금까지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걸어온 지금, 그리고 이제 자기는 여기서 죽어야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새로운 지도자한테 요단강을 건너가고 저 땅을 점령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걸첫 번째 강조하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 모든 일을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것도 다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나는 사실 죽고 싶지 않다. 예? 나는 건너가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가서 예?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예? 그래서 내가 건너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 옆에 들었지만은 하나님 옆에 여러 번 기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 정말 저 땅,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아름다운 땅, 그죠? 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레바논을 보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까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은 해주시는데 하나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만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셨는데 모세의 소원과는 반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냉철하게 거절하신 것도 성경 없어요. 나는 딱 거절하세요. 그것도 누구예요, 이 사람?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모세. 그래서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 듣지 않았어요. 26절, 27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피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뭡니까? 여러 번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만 기도를. 그 기도는 그만해.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변하는 하나님이 결정도 있죠. 우리 태도에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그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주랴. 이 물을 주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썩벼 버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주랴.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 그 사건으로,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처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모세 같은 처지. 하나님이 다른 건다 들어주지만 그 죄로 인해서 얻을 축복은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만해도 족한 이 일로는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 대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이 비스가 산 혹은 느보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산으로 거기 올라가면 다 보인다래요. 아마 뭐 성지순례 간 사람 아마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느보산에 올라가면 저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저쪽이 쫙 보여가지고 꼭안 가더라도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은 갔다 온 사람들의 사진 찍어서 다 올려놨어요. 느보산에서 바라본 저 약속의 땅에 쫙 하나님이 보게는 해주셨어요. 올라가서 딱 보지만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얘기를 왜한 겁니까? 자기 기도, 자기 이 얘기를 왜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하에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이걸 결정하는 게 내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자,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 수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90세, 9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가 이제 그 수완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주님 품에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례식에서. 그 수완,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연한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막 100살까지 살아야지. 나 100살 사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내 인생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하게 하셨지만, 오늘 밤에 내 인생을 데려가기로 정해놓으셨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고 있지만, 제가 뭐 계획을 세워서, 은퇴할 때까지만 15, 한 5, 6년 남았는데, 이렇게 물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다 정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으면 중간에 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하라는데. 그럼 거기까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거기까지도 많이 한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 느보산 앞에까지. 이제 그 다음은 누가 해? 내가 세워놓은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면 거기까지 하면 돼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예스라 그랬잖아요. 노가 없고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 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런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하지만 그게 다 내가 한 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순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자신이 죽으면 어떡하느냐, 이 사람들의 지도자는. 첫째는 이 일을 다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또 다른 지도자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을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해 주는 거죠, 지금. 예? 너는 여호수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기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차기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자기가 나타나서 내가 지도자다 그러면 다른 지파에 다 지도자들이 하나씩 있는데 네가 인마 무슨 지도자야? 내가 지도자지. 그럼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끝내고 갈 때는 반드시 다음 지도자를 잘 세워놓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교회 금 오고 다 혼란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 이 한국 교회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 지도자로 세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로 세워놨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너무 의지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그죠? 사람을 의지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누구보다 더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 없으면 저를 누가 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저 사람 없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항상 새로운 사람을 준비해 놓으세요. 다른 사람, 쓰실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나 없으면 우리 부서가 어떻게 하지? 나 없으면 망한, 에? 나 없으면 이 일을 누가 하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른 사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좋은 일꾼도 많은데, 나 같은 자를, 부족한 자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졌습니다. 기쁨으로 짊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예요. 내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죠.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나 같은 바울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 열심히 감당하시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열정이 생겨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세요. 그 열정과 사랑을 잃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세요.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 뭐라 그래? 첫사랑을? 첫사랑을 잃었는데. 그 첫사랑이 뭡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맡겨준 일할 때 막 그 뜨거운 열정으로 막 한 거죠. 그 GK 비일이라고 요한복음에 대한 방대한 주석을 쓴 그 사람은 그 첫사랑을 전도라 그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해서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저는 그거보단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봐요. 전체 더 큰 의미라고. 복음 열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한 그 감사와 열정, 예? 그 감격. 그래서 막 그 첫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예? 여러분 첫사랑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사랑이. 그런데 예배에서 교회 나중에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어요. 예배는 드려요. 교회는 와요. 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부부가 이렇게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예? 같이 다 부부 같은데 들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 문제가 생긴 거죠. 위기가 생긴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첫째 아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를 옮겨요.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일 맡기지 않습니다. 첫째로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일을 맡겨준 것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일 더 열심히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요. 나 없으면 어떡하지? 괜찮아, 나 없어도. 하나님 다른 사람 세워. 써주실 때 감사해야 돼.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내가 없어도 이스라엘 지키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지킨 게 아니, 이때까지.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 두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호수아에게 다음 일을 맡아야 되는데 이 두렵죠. 항상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지도자 밑에서 따라왔. 자기가 이제 일을 맡아야 되니까 저 사람 죽어버리면 엄청 두려울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이런 거목 밑에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거 없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이제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죠.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내가 보기에도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가 방금 뭘 체험했느냐?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의 족속의 두 왕국,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특별히 바산 왕 옥은 침대가 철침대로 만들어졌고 기레기가 4m, 넓이가 2m인 거인, 그 르바임 족속들이 다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견고한 성읍이 60개라 그랬습니다. 그걸 다 이겼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겼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네 손에 붙인 하나님, 그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 건너가서 싸울 때 너희와 함께해서 똑같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경험한 것만큼, 내가 체험한 것만큼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기억상실 중에 걸릴 때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내 인생에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 번씩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돌아보면은 자기 인생에 살아온 그 삶의 위기가 여러분 있었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겠죠. 그때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걸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그렇게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8편. 자, 그 시편 18편 표제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썼다 그 말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놓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다윗의 인생 10년 이상의 그 도망자 생활, 그 고난의 생활, 고통의 생활이 지난 후에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 시편 18편은 제가 정말로 한 10년 전에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롭죠. 이 시편 18편이. 그 뭐라 그럽니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신, 옛날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돌아본 거죠. 자기 인생을. 그죠? 10년 이상의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삶 매일매일이 진짜 사느냐 죽느냐 하는 10년 이상을 살아봤는데 돌아보니까 다 누가 힘이 되어주셔서 살아왔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 뭡니까? 여기 나온 게 지금 이 은유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죠. 막아주시고. 예? 산성, 바위, 뭐, 다 뭐예요? 막아준 거죠. 하나님이. 막아주심, 지켜주심, 보호하심에 대한 메타포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한 거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거예요.
이때까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고 이때까지 다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회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올까요?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무슨 믿음이 생길까요?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 때. 아, 그때 하나님 해결해 주셨지.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지금 내가 직면한 이 문제도 하나님이 똑같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가끔씩 자기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이 삶의 위기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삶이 조금 위기가 오면은 그건 다 잊어먹고 또 막 죽겠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때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그때 지켜준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 지켜주실 줄은 믿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성경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바로 내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바사랑 옥을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 그들에게 이 약속된 땅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인생에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아멘으로, 아멘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